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듯이 제목이 뭐죠? 잘 못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제 귀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오늘 성가대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제목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섰는데 교인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라는 말로써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전한 복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한 번의 설명으로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풍부한 내용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은 고린도 교우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다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우들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받아들여졌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우리의 전생일을 바꾸었지만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성장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까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어떤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나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든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 말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헬라 말로 유아겔리온이라는 말로써 이 복음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이 마냥 즐겁고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들죠.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은 전쟁의 소문만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즐거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얼굴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인상을 쓰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인상을 쓰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즐거운 소식이며 계속해서 즐거운 소식으로 남기 때문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참복음, 그러니까 즐거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커서 이 구원을,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를요,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실제적 증거는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셔야만 합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그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힘을 믿으십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왜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을 시험해드릴 게 하나요,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멘으로 답하시던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왜 내가 구원 받은 자임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구원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만일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 독일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훈련을 받으라, 무슨 말씀을 배우라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시고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행위로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떳떳이 오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구별점은 인류에게 참 희망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이 참된 기쁨,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의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그건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기적과 같은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인지 모를 때가 많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서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헛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경솔하고 진실성이 없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로써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된 것을 성경대로 믿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스스로에게 발견해 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활자로 적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증거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을 믿으셔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러한 인생에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뜻인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른다, 받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설교자가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스스로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신앙, 불신앙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는 좋은 성도가 되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면서 열정적인 신앙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걸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자기는 변화되어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러워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21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예, 요즘에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금세 찾으실 줄 아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구원의 신앙의 조건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여러분의 선행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 조건이 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번만 딱 언급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주기도문에서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만 또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맞춰가는 우리 그 신자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직 목사님이 인생에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하는 자인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의 조건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본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전파할 때 받아들여야 함을 질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질서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해나가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일을 수행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얼만큼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이 지향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짓을,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죄와 싸우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힘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신앙에는요, 믿음에는 신동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그 청년들을 보면 재능이 참 뛰어난 우리 성가 그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한다. 아, 너는 노래에 대해서 신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신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단단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믿음은 버리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순종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부품 몇 개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른 부품이 안 좋으면 좋은 차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커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러 모으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여러분이 이렇게 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부품이 되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나쁜 부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헛된 하나님의 조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정의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